소나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헌이 좀 여러 개 있고요. 레시피 한 8개 정도 됩니다. 산림경제, 임원16지, 농정회용, 고사신서, 이렇게 문헌에 소나무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소나무주 산림경제 홍만선 18세기고요. 소나무 순으로 술 만드는 법, 솜 순주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고사철료, 구황철료 여기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체어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임원16지 서유구 1835년경 소나무 꽃으로 빚은 술 만드는 법 도로양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겉술 빚기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임원16지 레시피고요. 소나무 순으로 빚은 술 만드는 법 송순주방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송순이란 소나무에 도단한 새순을 말합니다. 음선요람 되어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15일 후에 사용한다 되어있습니다. 항아리 동입체가 필요합니다. 임원16지 세번째 서유구 1835년경 소나무술 만드는 법 방법 와송주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생소나무 몸통 위에 말구의 모양으로 판다. 그 속에 술을 빚어놓고 다시 소나무로 도끼를 만들어 맞게 덮는다. 3. 노란 진흙을 바른 다음 풀과 짚을 덮어 빗물이 새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이고요. 소나무 순으로 빚은 술 만드는 법, 송순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글자가 작아서 큰 화면에 단말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소주 코와 내리기, 밑술 빚기, 덧술 빚기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8번까지요. 여기 보면 흙의 기운이 항아리 속으로 스며들지 않게 한다. 한해를 두고 먹어도 맛이 변하지 않는다. 송순 삶은 물을 함께 넣고 술을 빚어도 좋고 또 술이 만들어진 뒤 용수를 받고 떠내 쓴 뒤에 소주를 전처럼 부어 넣어도 술맛이 향기롭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 소체 기름종이가 필요합니다. 농중의 엿 레시피고요. 와성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농중회요 레시피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큰 항아리와 채가 필요합니다. 고사 신서 서명 1771년 경 1년이고요. 소나무 순주 송순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 나와 있고 15일이 지나 사용한다. 그 맛이 아주 좋게 여러 날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큰 항아리 채가 필요합니다. 소득, 천세, 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 되고요. 작 소득, 천세, 고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팥 여섯 마리를 물에 잃어 항아리 속에 넣는다. 기장살로 고두밥을 지어 팥 위에 넣는다. 설 새섬을 붓고 넓은 운흥천으로 항아리 입을 덮는다. 20일이 지나면 식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팥 6마리를 물에 잃어 항아리에 넣는다. 이 기장살로 고두 밥을 지어 팥 위에 넣는다. 술 새섬을 붓고 넓은 운흥천으로 항아리 입구를 돕는다. 20일이면 초가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넓은 운흥천이 필요합니다. 소맥 고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 되고요. 작 소맥 고주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물세 말로 고두밥을 지어 항아리 속에 넣고 배로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밀봉한다. 7일이 되면 열어서 박죽, 변변찮은 술, 조성 부어넣는다.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1. 밀 3말로 고두밥을 지어 항아리에 넣는다. 2. 배로 항아리 입구를 단단히 밀봉한다. 3. 7일이 되면 박주 2섬을 넣는다. 오래 두어도 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소서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찬 저자입니다. 1800년대 초이고요. 소서주, 청서주 나왔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아침에 곱게 찌은
찹쌀 한 마리와 누룩가루 두 대를 나일물 두 병에 각각 나누어 둡니다. 같은 날 저녁 무렵에 쌀은 밥을 쪄서 정화수를 부어서 서늘하게 식힌 다음 물기를 없앤다. 물에 담근 누룩가루는 체에 받쳐서 찌꺼기를 버리고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다음날 저녁 무렵에 큰 그릇에 찬물을 담아 그 안에 술 한 알을 얹히고 물을 여러 번 갈아준다. 6일에서 7일 지나 술이 맑게 익으면 술주자에 물려 청주를 받아서 술병에 담아 물에 담가 놓고 쓴다. 이 방법은 여름에 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아침에 찹쌀 한 마리과 누룩가루 두 대를 깨끗한 물 두 병에 각각 나누어 담가둔다. 2. 같은 날 저녁에 찹쌀은 밥을 쪄서 정화수를 부어서 서늘하게 식힌 다음 물기를 없앤다. 3. 물에 담근 누룩가루는 체에 받쳐서 찌꺼기를 버리고 이와 같이 섞어 술을 빚는다. 4. 다음날 저녁에 큰 그릇에 찬물을 담아 그 안에 술 항아리를 얹히고 물을 여러 번 갈아준다. 5, 6에서 7일 지나 술이 맑게 익으면 술주자에 올려 청주를 받아서 술병에 담아 물에 담가 놓고 쓴다. 이 방법은 여름에 쓰는 것이다. 나와 있습니다. 체에 큰 그릇 술 항아리, 술주자 술병이 필요합니다. 소자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역추방문, 살림경제, 박해통구, 문주법, 추방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역추방문, 조자미선 1800년대 중엽이고요. 소자주방 원문입니다. 번영문입니다. 차조개 씨 한대를 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차조개 씨 한대를 활짝 봅니다. 2. 명주차를 담아 청주 담는 항아리에 넣어줍니다. 3회 후 조금씩 복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주차로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살림경제 혼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가래를 섞이고 사람을 살찌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명주자료가 필요합니다. 박해통구 조자미상 18세기 이후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자. 다른 말로 차조기씨라고 합니다. 조리법입니다. 비단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운주법, 조자미상, 1700년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생견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주방문 미상 1923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생명주 주머니가 필요합니다.